이건 다 뭐야? 말했잖아. 동현이가 가면서 놓고 간 책이랑 옷가지들이라고. 이거? 생일 선물. 시계야. 아이,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이 생일 선물 줄 시간도 없었어? 연습 갔다 오니까 가구 없더라고. 그래서 생일 선물인데 당신이 직접 만나서 줘. 그냥 당신이 줘. 왜? 말도 없이 가버려서 서운했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나만 생각했나 봐. 나는 뮤지컬 들어간 게 너무 좋아서 동현이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가냐? 아, 그러게. 갈 땐 엄마랑 같이 살겠다고 내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가더니 이번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에휴, 나쁜 자식. 마음 아팠겠구나. 안 챙겨준다고, 못 챙겨준다고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야, 동현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신 뮤지컬 배우인 거 막 자랑하고 다니잖아. 당신 오랜만에 작품 한다니까 당신 생각해서 작품에 집중하라고 일부러 피해준 거야. 정말 그럴까? 에이, 그 자식이 그래도 속이 깊은 구석이 있다니까. 아, 당신 작품 들어가면 바쁜 거 뻔히 알잖아. 야, 그렇다고 뭐 울고 그러냐? 아이고, 울지 마. 뚝! 그 손 못 나요?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왜 자꾸 불러내고 그래요? 동현이가 두고 간 물건들 전해주려고 왔어. 집으로 갖다 주면 되잖아요. 왜 꼭 주도 씨를 불러내냐고요? 가요. 당신이 오해한 거야. 동현이 생일 선물을 못 줬다고 이것 좀 전해주라고 해서 만난 것뿐이야. 직접 전해주든지 병원에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아, 병원에 나타나면 당신이 오해하니까. 정말 동현이 생일 선물 때문에 만났어요? 자, 이거 봐. 어? 이걸 보고도 못 믿겠어? 여보, 미안해요. 아, 정말 미안해요. 생일 선물 전해주는 줄 몰랐어요. 아니, 근데 당신 거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병원에 당신 보러 갔는데 마침 당신이 외출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서 뒤따라 가봤죠. 내 육감이 맞았잖아요. 아니, 맞긴 뭘 맞아? 어? 내가 뭐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동현이 때... 아니, 당신 혹시 의부증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자주 만나니까. 동현이 엄마잖아. 앞으로도 만날 일이 있을 텐데 그럼 그때마다 그렇게 불쑥불쑥 나타날 거야? 내가 만나면 되잖아요. 이런 일 있으면 앞으로 나한테 맡기라고 하세요. 진짜.